자, 563조입니다. 매매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고요.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잘 나와요.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왜냐하면 실제로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대금을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죠? 교환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자책하단의 2번 매매 성질에서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매매 성립해가지고 1번 당사자의 합의죠.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데 2번 매매 성립에 있어 특징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매매의 예약이 나와요. 뭐 의인은 미리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매매의 예약이라고 하고요. 2번 성질 예약도 물론 뭐죠? 계약이고 B번 예약은 물론 채권 계약인데 3번 종류가 나와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했는데 요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약.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무예약 이렇게 되고요. 예약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뭐가 되냐면 쌍방예약이 돼요. 일단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키는 형성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약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식당 갈 때도 예약하고 뭐 극장 갈 때도 예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약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예약을 할 뿐이지 예약을 하면서 어떤 종류 예약인지는 뭐 하지 않아요? 정하지를 않아요. 그냥 뭐만 해요? 예약만 하죠. 그러면 요 네 가지의 원칙이 필요한데 뭐가 원칙이냐면 일방 예약이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별말 없이 예약을 하게 되면요.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요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점심 먹기로 약속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식당에 전해가지고 여기 학원인데요. 저희 10석 좀 예약할게요. 이렇게 예약을 하면 예약을 하고 가면 저희가 가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밥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밥을 줘야 되는 거죠. 왜요? 예약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둥 자리가 없다는 둥 뭐 하지 못해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예약 완결권이 있는 거 우리에게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식당 아줌마가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밥 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누구에게만요? 한쪽 당사자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뭐죠? 원칙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원칙이 뭐죠? 일방 예약이므로 예약 완결권은 뭐죠? 한쪽 당사자에게 있는 거죠. 그럼 넘겨보시면 4번 매매에 뭐가 나와요? 일방 예약해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되면 뭐죠? 원칙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다음 5번 예약 완결권의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가 예약 완결권인데 4번 성질해가지고 A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죠? 형성권이다. 그 다음 B번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 예약을 하게 됐는데 안 가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어떻게 니들이 대신 가라라고 생각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도 뭐할수 있죠? 양도할 수가 있고요. C 만약에 이 일은 예약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 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면 뭐할수 있죠? 가 등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존속 기간에서 A번 만약에 약정 기간이 있다면 약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고요. 우측 맨 위에 보시면 B번.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점심 예약을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 식당 아줌마가 전화하겠죠. 아니, 예약해놓고 왜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게 뭐예요? 최고라는 거고. 2시까지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2시까지 안 갔어요. 그러면 뭐가요? 예약이 없었던 걸로 되겠죠. 그죠? B번 읽어볼까요? 우측 맨 위에. 당사자가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 완결 여부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2시까지는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 말하면 2시까지 가지 않으면 예약 효과가 어떻게요?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냐면 제척 기간에 걸리고요. 제척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4번 행사 방법 특별한 제한은 없죠.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하게 되고요. 판례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 예지가 나오죠. 아,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X. 채권 계약입니다.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죠?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뭐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요. 답은 2번이죠. 3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내 행사했는지 간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입니다.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이행 불능이 됐다면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5번 안 읽어볼 겁니다.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기 때문에 5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계약금이 나오죠. 계약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경우에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계약금이고요. 계약금은 좀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좀 정리라고 교재를 보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매매와 별개의 계약이란 말을 그동안 많이 했죠. 일단 계약금의 성질을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성질, 기능, 역할이거든요. 첫째,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띱니다. 증약금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란 뜻이고요. 증약금적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일단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냐면 증약금적 기능을 수행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해약금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줬다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계약금은 계약을 뭐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뭐죠? 해약금적 기능이고요. 해약금적 기능은 우리 민법이 원칙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일단 해약금은 원칙적 기능이 되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 사람 일반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매수인을 말하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매도인죠.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을 위한 해제가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언제를 보냐면 중도금 지급시로 보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으므로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해제가 되면은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행 착수 전이죠. 이행한 것이 없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면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해약금을 유로 해제한 경우에는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겠죠. 교재 이제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판례냐면 요거예요. 자,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 자 이런 겁니다. 제가요 땅을 2억에 샀어요. 2억에 샀는데 계약금 줬거든요 지금. 근데 갑자기 땅값이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죠? 아싸죠. 띵화죠, 그죠? 근데 문제는 두 배가 오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에 100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까 봐 겁나요. 그러면 계약금을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 못하게 막으려면 뭘 주면 되는 거죠? 중도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이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름 지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 못하게 막고 싶어요. 그죠? 근데 지금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이 뭐죠? 보름이나 남았어요. 오늘 주면 돼요? 아니면 보름 후에 줘야 돼? 언제 줘야 돼? 오늘 주면 돼요? 예.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당장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보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잽싸게 뭐죠? 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빨리 오늘 주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얼마냐면은 1억 원이에요. 1억 원인데 문제는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얼마밖에 없냐면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1억을 다 줘야 돼요? 아니면 500만 원만 주면 돼요?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500만 원이지,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 착수라는 말은 이행 시작 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일부를 주는 것도 이행을 시작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전액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이니까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모아지 못해요.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금이 무슨 기능 성질을 가질 수가 있냐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위약금이란 말은 뭐냐면요. 계약이 위반됐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을 말하고요. 위약금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특약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근데 이 계약금을 뺏기는 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손해를 배상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뺏기고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게 되면요, 그거는 벌로서 뺏긴 거지 아직 손해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금도 뺏기고 추가적으로 또 무엇까지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고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은 있지만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원칙이 손해배상 예정이므로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 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는 계약금의 종류를 공부한 게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의 역할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건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계약금만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시험에서 잘 나. 장소도 여기서 나왔는데. 자,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 위약금적 성질을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약이 필요해야 된다는 말은 별말 없이 계약금을 주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계약금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만약에 종류로 이해하셔가지고 증약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 해약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 위약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삼천포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큰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합니다. 이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죠? 역할, 기능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지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사례를 들어보면 아주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3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을이 계약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아이고 아파트 잘못 샀구나.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이 주로 뭐 하죠? 술 먹죠. 아, 이런 그저 잘못 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죠? 마누라 괴롭히죠.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 샀잖아. 그러면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중도금을 안 주고 뭉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씨.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이씨 계약금 3천만 원 날렸네 바보같이. 지 혼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중도금을 안 주면 계약을 뭐 한 거죠? 위반한 거죠.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3천만 원을 내가 뺏어간다, 몰취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달라고 청구하네요. 이때 을은 중도금을 줘야 됩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까? 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증약금,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는 거잖아요. 따라서 중도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어간 것은 위약금으로서 기능이 발휘된 거예요. 해약금적 기능이 발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뺏어가더라도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해제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아직도 요 매매 계약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기 때문에 갑오늘에게 계약금을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달라고 계속해서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씨 할수 없지 해가지고 중도금 줬어요. 그리고 잔금까지 줬거든요. 그래도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계약금은 원래 보증금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에 갑은 계약금을 돌려줘요.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나요? 안 돌려주나요? 실무적으로. 돌려줍니다. 어떻게 돌려주고 있냐면 마지막에 이 계약금을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뺏어갔기 때문에 충당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요구하려면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 비로소 뭘 받을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항상 법은 아는 놈 만나면 뭐죠? 큰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잘못해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될 거라고 판단된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라고 뭐예요? 의사 표시를 해야 돼. 무슨 말이겠어요?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도 잔금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해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적 기능이 발휘돼가지고 계약금을 뺏어가 버리면요, 은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약금액만큼 또 지급해야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교재 보시면요, 제가 판례까지 다 설명드렸고, 523페이지 보시면, 5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말 있잖아요.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에 반해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밑에 세 번째 줄. 계약금이 교부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계약상 채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금은 보통 채무의 변제, 즉 대매매 등의 일부의 지급에 충당하는 것이 통례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교부자에게 먼저 반환해야 된다는 말은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돌려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돌려준다고요? 매매 대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는 분이 계시냐면 충당하니까 안 돌려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죠? 돌려줍니다. 어떻게 돌려줘요? 매매 대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판례 나와 있죠. 한번 설명 드렸고 대표해지 풀어볼까요? 자,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점. 자, 왜냐하면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는 무슨 기능이 발휘됐다는 거죠? 해약금적 기능이 발휘됐으니까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뭐죠? 맞죠. 2번, 계약금은 계약의 부수와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고요.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맞죠?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한 거죠.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에 배제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이런 얘기죠.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죠. 그러면 별말 없으면 해약금적 성질을 띠는 거잖아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거는 해약금이 아니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 읽어봐요.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 맞죠? 5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게, 아, 이거 설명드렸어야 되구나. 자, 이런 겁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을과 갑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3천만 원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을이 3천만 원을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을이 갑에게 얼마만 줬냐면 1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예요. 그러면 을은 1천만 원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줘야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계약금 얼마 주기로 했어요? 3천만 원. 근데 실제는 얼마만 줬어요? 1천만 원. 이런 경우에는 1천만 원만 포기하면 돼, 아니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줘야 계약금 을료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1천만 원만 줬으면 1천만 원만 포기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약속한 2천만 원을 뭐예요? 더 줘야지만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야,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러면 안 돼. 그죠? 계약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엉뚱하게 계약하면 뭐죠? 뭐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2천만 원 도저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1번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만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번 4천만 원을 돌려줘야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번 6천만 원을 돌려줘야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2, 3번 중에 뭐가 맞아요? 지금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받은 돈 1천만 원 받았잖아요. 2천만 원만 주면 된다. 4천만 원 줘야 된다. 6천만 원 줘야 된다. 얼마를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뭘 물어보는지. 그죠? 그죠? 아, 왜 표정이 그래? 아, 지금 이거는 여기서 자기가 계약을 잘못했으니까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뭐 나 마음 바뀌었으니 안 살래요. 이거는 어리광이 불과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그 이용규라고 야구 선수 있잖아요. 그죠? 그 또라 이거 어리광 부리던데. 뭐죠? 지가 계약 다 해 놓고서 지 말대로 안 된다고 나 못 해. 이건 어리광이죠. 이건. 뭐죠? 이건. 이런 거 안 되겠죠. 자, 얼마예요? 4천만 원을 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답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갑과 을이 얼마를 줘야 손해를 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추가로 줘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갑으로부터 지금 얼마만 받았어요? 1천만 원만 받았죠? 얼마 돌려줘야 3천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4천만 원 돌려줘야 3천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지금 계약금을 얼마로 했어요? 3천만 원으로 가기로 했다는 말은 갑이든 을이든 얼마를 손해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손해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계약금이 실제로 얼마만 지급됐어요? 1천만 원만 지급됐다면 갑이 을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3천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4천만 원 돌려줘야 3천만 원 손해보는 거지. 그 답이 뭐예요? 2번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액의
100을 상환하고 이 사례에서 뭐죠? 2천만 원만 돌려주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분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매매 계약 비용의 부담 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3. 매매 효력해서 1번 매도일의 의무에서 1.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해서 가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과실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매 목적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합니다. 다만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해요? 매수인이 점유하므로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뭘 기준으로 해요? 인도를 기준으로 해요? 문제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등기라고 나오겠죠. 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X. 등기가 아니라 뭐요? 인도입니다.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이때는 매수인이 뭘 수취하냐면 과실을 수취한다는 예외를 인정해요.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개를 샀어요. 개를 한 마리 샀는데 개가 새끼를 뱉대요. 근데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인도 받기 전에 개가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니까 저는 뭐만 받아요? 엄마 개만 갖고 강아지는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강아지를 꼭 갖고 싶어요. 요새는 댕댕이라 그러던데. 그러면 잽싸게 뭐 하면 돼요? 매매 대금을 입금하면 된다. 왜냐하면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뭐 하면요?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누가 과실을 갖습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갖게 되는 거죠. 판례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4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가 돼요? 동시 이행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매도인이 뭐가 나와요?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 무조건 시험이 나오는데 일단 잠깐 볼게요. 527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페이지까지냐면 535페이지까지야. 그러니까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죠. 꼴랑 몇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째요.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인데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수업을 해보면 자세히 한다 그래서 맞추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용 보지 마시고 설명도 안 드릴 거예요. 교재 536페이지 오시면 그래서 뭐로 정리했냐면 박스로 정리했어요. 박스로 정리해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양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박스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박스도 잘 안 외우시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박스보다도 더 양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만 기억하셔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너무 낯설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읽어보지 마시고 영원히 읽을 필요 없어요. 그죠? 박스는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박스를 볼 건데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해가지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일단 자동차를 받긴 했는데 완전한 자동차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 이행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자, 저번 주 기억나시나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이행지체.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게 뭐예요?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게 뭐죠? 불완전이. 이게 뭐였어요? 채무불이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받긴 했는데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완전 이행이니까 뭐로 가는 거죠? 채무불이행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럼 저는 현대자동차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하죠. 저 어떻게 그걸 입증해? 그래서 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매수인 보호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따로 뭘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만들어 놓은 거고 있는 거고요.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채무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의 고의 과실을 제가 입증했다면 현대자동차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니까요. 첫 번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자가 있다는 말이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권리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담보 책임의 내용이죠. 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자동차와 같은 종류물인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자동차로 바꿔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담보 책임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권리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이에요.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채를 묻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매수인이 뭐죠? 악이에요. 알고 샀어요. 그러면 알고 샀으니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인정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 민법은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세 개는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데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거냐면 9구단에서 줄줄줄 나와요. 근데 이렇게 외우라고 해도 끝까지 안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막 제가 마지막에 막 때려주고 싶어 그냥. 근데 무조건 외워야 돼. 어차피 이건 뭐죠? 한 문제짜리인가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권리 하자는 몇 년이냐면 1년인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일 거고요. 매수인이 악이면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인데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인정되니까 항상 안 날로부터 뭐죠? 6개월입니다. 언제부터 6개월이요? 안 날로부터. 끝이에요. 표를 좀 볼까요? 자, 표를 보시면 일단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 권리의 하자에서 전부 타인의 권리면 선이면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이면 뭐만 할 수 있죠? 해제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사기간이 비어있죠. 무슨 말이에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 일부 타인의 권리이면 선이면 대금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 1년이죠. 악이면 뭐만 할 수 있습니까? 대금감액만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계약일, 계약한 날로부터 뭐죠? 1년이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해 가지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척기간이 비어있죠? 무슨 말이죠?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인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물건이 종류물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은 몇 개월이죠? 6개월인데 항상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고쳐주는 건 없어요? 그잖아요. 물건의 하자가 두 가지잖아요.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거죠. 종류물이면 완전물 급부 청구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할 수 있지 뭐는 없는 거예요? 고쳐주는 건 없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백화점에서 옷을 샀거든요. 근데 옷이 뭐죠? 뜯어졌어요. 옷이 뭐죠? 짝짝이에요. 그러면 다른 옷으로 뭐죠?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백화점에서 그 옷을 뭐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리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지 같은 자동차는 안 그런다. 그잖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새 차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뭐예요? 고쳐주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쁜 놈들. 저는 솔직히 현대자동차의 완전한 안티팬이에요. 저는 현대자동차 줘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반떼를 샀는데 새 차로 출고돼가지고 딱 30분 만에 섰어요. 그냥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근데 뭐 바꿔준 게 아니라 뭐죠? 수리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우 사람이 정내미가 차도 정이 붙잖아요. 그죠?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현대차는 절대로 안 삽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차가 출고돼서 30분에 섰으면
뭐요? 자기들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뭐요? 다른 차로 바꿔주면 그 사람이 계속 뭐요? 현대자동차의 고객이 될 텐데, 그거 몇푼 아끼겠다고 뭐죠? 고쳐주니까 저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죽어도 현대차를 안 사죠. 아무튼 그런 얘기고.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는 일단 추가될 게몇개 있어요. 몇개 있는데, 오늘은 뭐죠? 요 정도만. 특히 요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반드시 뭐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선관주의무에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매수인의 의무에 가지고 1번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가 대금 지급 시기.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뭘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동일한 기한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나번 대금 지급 장소를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대금 지급 장소 뭐라고요? 매도인의 주소지.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이 매도인의 주소지라는 말은 그 대금을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비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다시 말하면 대금 지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 자동이체 싸지면서 뭐죠? 이체 수수료 빼면 안 된다. 왜요? 매도인의 주소지가 대금 지급 장소라는 말은 대금 지급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먼저 인도 장소가 되는 거죠. 4번 대금 지급 거절 권해 가지고 비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매매 계약을 줘야 되는데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번 목적물을 뭐할 의무가 있냐면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해제가 나와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령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악의 매수인은 뭘할수 있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이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 뭐예요?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수량 부족이죠. 그잖아요. 100평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몇 평이라고요? 90평이란 얘기잖아요.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수량 부족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세 가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떠올려야 돼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가 떠올라야죠. 다시요? 자, 악의 매수는 뭐만 할수 있다고요? 전부 타인에 걸리면 뭘할수 있어요? 계약 해제. 일부 타인에 걸리면 뭘할수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할수 있잖아요?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답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죠. 선의의 매수인은 뭐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뭐라고요? 선이면 다할수 있다요. 그죠?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선의의 매수인이 뭘 못한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X다. 왜냐하면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고의과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뭐예요? 1번이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 선의의 매수인이 뭘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일단은 풀어보자. 나중에 풀어볼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환매가 나오는데 환매는 오늘 안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할게요. 좀 쉬었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 임대차로 갑니다. 아, 교환으로 가네.
548페이지 교환으로 갈게요.